한국에서 무려 6년 만에 만나보는 거거든요. 어떻게 지냈어요 그 사이에? 사실 디어 클라우드 앨범이 두 장이 나왔었고요. 네, 예.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. 야 이거 한 7년 정도 만에 솔로 활동하는 거죠. 네 맞아요. 아니 나인 씨가 사실은 저랑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이입니다. 왜냐하면 한때 저랑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던 사이였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기억나죠? 그럼요. 2007년이었어요. 저희 디어 클라우드 첫 번째 앨범이 안테나 뮤직에서 맞아, 발매가 맞아. 됐었죠. 아니 근데 이게 한 12년 정도 전이었거든요. 디어 클라우드가 너무 멋있는 음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제보를 했다면서요. 그때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였냐면요. 뜨거운 안녕 그 믹스하는 날이었어요. 오늘 뜨거운 안녕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. 네. 그래서? 그게 근데 타이틀곡이었고 예예. 사실 믹스할 때는 되게 좀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 게 좀 실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뒤에 저희 이렇게 디어 클라우드가 앉아 있었어요. 그때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, 제가? 네. 그때 괜찮니? 어떠니? 딱 이렇게 되게 멋있었거든요. 아 멋있었어요? 네. 근데 그때 약간 이렇게 괜찮니? 어떠니? 딱 하시더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옆에 이런 거 막 작업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어떠니? 괜찮니?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지? 네,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했어요? 네 근데 이마에 핏줄 이렇게 너무 창피한데 이거 진짜 아,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둘이 1대1로 얘기하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. 네 맞아요. 아니 괜찮니 어떠니 어때요 진짜 둘이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아 사실 되게 오늘